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발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드리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대림 3주일입니다. 대림 시기가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대림 안의 색깔도 점점 흰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성탄의 분위기로 점점 무르익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아기 예수님께 예물이 될 만한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3주일이면서 동시에 자선주일입니다. 이 자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랑 자자에 착할 선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뜻이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자 뜻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대림 3주일에 자선주일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자는 의미가 있겠죠. 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이들을 돕는 행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역시 이런 자선의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군중이 다가와서 요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이들은 못 가진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또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들에게는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공급으로 만족하여라 라고 일러줍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배가 풀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군사들에게 일러준 말은 무엇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무언가 나눠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정해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직함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역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덕담은 마치 덕담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착한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같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선하면은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거창하게 선행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위로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불사이버 성당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배론성지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아마도 실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발걸음이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1독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이들부터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뻗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